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참혹한 심정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죄고 설교가 죄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에 코로나 방역 교회를 핍박한 가운데서 폐쇄시켜서 한국교회 만 개 이상이 없어지는 비참한 상황에 달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예배를 헌법 보장된 예배를 가지고 상위법 헌법 보장된 예배인데 하위 방역법으로 예배를 폐쇄한다.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제가 벌금 몇 푼 내고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벌금 몇 푼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 기도하면서 대법원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주재 13명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는 통고를 받고 저는 전 법무장관 김승규 장로님 보고 통화할 때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이건 귀적입니다. 일반 안건은 대법원 판사 3명이 하는데 중요한 이런 안건은 대법원장 주위에서 저는 합의로 간 것은 이건 하나님의 귀적입니다. 만일에 바지 않으려면 기각했을 겁니다. 한국에 살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코로나 와도 대원 판결에서 제가 무죄가 선고되면 한국교회 살린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해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8일 날 2시 판결은 기각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헌법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우리 개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예배를 방역법으로 폐쇄하는 것이 합법으로 판정이 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또 그런 방역 그런 어려운 일일 때 당연히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한국교회 맘대로 핍박할 수 있고 예배를 저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넘어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조용히 잠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올 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교회는 정부에 의해서 중국 삼자교회 종교부에서 지배받듯이 한국교회가 그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헌법재판소에 제가 상소할 겁니다. 국민의 청원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그대로 정치 방해 맘대로 말살되는 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방위가 아니고 뭡니까? 코로나 확진되면 일반 백화점에서는 2시간 동안에 소독하고 문 열게 만듭니다. 왜 교회만 유독 2주간 폐쇄합니까? 그리고 왜 불교는 그 당시 1,000명, 2,000명 모여도 가만두고 교회만 만 명, 2만 명 들어간 예배당에 20명 방송료 들고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들이 서울에서 거의 다 무릎 꿇어서 함께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절대 정부가 잘못했다고 항의한 가운데서 정부가 한국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 상황인데 대부분 판결 이렇게 나왔는데도 잠잠해 있다는 것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한국계 성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헌법에 보장되어서가 아니고 헌법 보장 이전에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죄진 인간이 타락했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을 줬고 그리고 홍수 심판 끝나고 첫 번째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정결한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일곱 장에 얼마 안 된 그거 가지고 먼저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 제사 드렸습니까? 제사 필요 없어 에덴 동산에서는 다 만났어요. 죄 가운데 인간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만든 것이 피 제사를 통해서 잠깐 만나준 것이 구약의 예배고 그 예배를 제사를 십자가상에 주님이 다 이뤘다 완성함으로써 휘장에 지어서 예배로 바꿔졌는데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원하니 이때라 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인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능력, 은혜, 사랑, 축복은 모두가 예배 통해서 오게 되는데 예배를 폐쇄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설교를 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거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어떻게 그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 보장된 거 가지고 하위법 방위법 갖고 교회를 폐쇄해 갖고 한국교회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기 이상 폐쇄된 걸 정부가 보상하고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질병관리법에서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권이 바꿔졌고 대법원에서 당연히 예배의 자유를 인정을 판결 내릴 것으로 기대를 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연방헌법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방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을 존경했는데 대법원장 이번에 제가 재판받아 갔을 때에 광주시에 코로나가 확진된 상황에서 교회가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이건 헌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법원장 할 일입니까? 왜 그러면 그 당시 불교는 1,000명, 2,000명 그대로 허용했는가요? 거의 전철에서 백화점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서 확진이 나왔고 그건 확진 하나도 안 나왔는데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법원 판사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여기서 한국에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오게 되면 교회는 아무것이 문 닫아야 됩니다. 왜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니까요. 예배는 죄라고요. 설교는 죄라고 판결이 나왔다니까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국교회 대표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유독 우리 교회만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어요. 만일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전 나쁜 놈이 되고 죄인이 됩니다. 왜요? 무죄를 못 받았고 유죄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는 죽어야 돼요. 함께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호소합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뭔가 헌법재판소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하는 겁니다. 국민청원 5만 명 이상 서명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수백만 성도가 있기 때문에 5만 명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띄울 텐데 유튜브에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시면서 댓글란에 저를 지지한다고 찬성 표시해 주시고 서명 나눠 주시면 이게 국민청원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사냐 죽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단일 하나를 믿습니다. 단일 하루에 세 번 계속 기도한 것, 단일의 기도만 막아버리면 사단은 이스라엘을 꿀꺽 삼키겠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적으로 했던 거 알고도 감사와 찬송하면서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 역사의 사자굴을 깨뜨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졌습니다. 왜요? 이번 일을 통해서 잠잠히 있을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하나 된 계기가 역사교에서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교회를 쓰시고 있구나 저는 믿습니다. 여기 하나 되고 반드시 앞으로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우리는 법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청원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상소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작년 4월부터 1년 몇 개월 동안 매일 하루 세 번 예배드린 이유가 뭔가? 한국께 본질을 보게 된다. 본질이 종교개혁이란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살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교당 교파를 초월하고 함께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이게 동참하면 다시 한번 함께가 하나 된 기회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호소합니다. 저는 단지 정말 광주의 험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했는지 우리가 예배드렸다고 해서 한 달 폐쇄를 하고 그리고 확진자 4명 가지고 120명이라고 한 달 동안 안디옥교 이단이라고 하고 안디옥교의 공무원도 자천시킬 정도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시장에 전화해서 안디옥교 죽이라고 제가 농협은행 대출을 쓰는데 농협에 가니까 연장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서울 경찰청에서 서울 본부로 왔다는 거 안디옥 교회 대출이 말하고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예요.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앱에 뭐 그대로 들여도 누가 아무 말 안 하잖아. 여러분 두고 보세요. 또 어려운 일이 옵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서 우리 하나 되면 하나님 함께하고 능력이 이기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를 긁어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 살리고 함께 살리고 마지막 통일 되고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한국교회로 저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